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기도, 기도의 중요성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전 한빛교회가 다음 달 기도학교를 열어 올바른 기도에 대한 방법을 전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대전 한빛감리교회는 3년 전부터 기도학교를 열어왔습니다. 배경현 담임 목사는 기도의 50가지 영적 원리와 방법, 방향성 등을 담은 책 기도학교를 펴내고 50일 기도학교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는 평소에 기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나 궁금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고. 대전 한빛교회는 올해 중심 사역으로 50일 기도학교를 열어 오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매일 두 차례씩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전국의 24개 교회도 이 기도학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인데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집니다. 대전 한빛교회의 기도학교는 다음 달 CBS TV를 통해 방송되며 대전 지역에서는 TV와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